하나이가 이걸 이렇게 가사는 제가 제공했어요. 예, 저는 입지송쌤 가셔서 패러디송 하면 한 50개쯤 있어요. 대한민국 문법은 거기서 다 끝내요. 다 만들었어요. 가정법세, 수동태 창가 다 만들어놨어요. 문법 말로 하지 마시고 노래를 시켜보세요. 이거는 오늘 어떤 한 중학교 2학년 녀석이 이걸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숙제를 제가 원디 같은 원디, 돼지 같은 듀스데이, 왠지 웬스데이, 떨떨은 떨스데이, 날아간다 프라이데이, 새털 같은 새로데이, 쨍한 선데이. 이걸 애들 2학년 애들한테 가르쳐줬고, 그때 이걸 이렇게, 야 이게 뭐냐, 아수니까 음성변조 이거 한 거예요. 음성변조가 어떻게 생겼냐, 아예 앱이거든요. 앱이래요. 그래서 또 찾아봤지. 그래서 저 선생님들도 구글 플레이에서 음성변조 이렇게 딱 찾아봤어. 이게 앞으로 말하기 평가에 공전의 히트를 칠 거예요. 아까 선생님들 음성변조기 품질 구렸죠? 중국제? 그 말아주고 사는데 그 품질이 구리잖아.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